개혁신당이 제3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통합 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굉장히 긴 이메일을 당원들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합당 전에 당원에게 한 설문조사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절대 이 세력과 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40%가 넘게 나온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향자 원내대표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다수의 이제 거의 과반 이상의 당원들이 이런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셨죠. 합당에 반대한 것이 과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이 다르다는 지적인데 뭐 물론 문항이나 기준에 따라서 반대 비율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개혁신당이 내부 갈등을 마무리하고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통합 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건 당 대표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제3지대 통합 결정에 반발해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 이후에도 보수 정당인가의 질문도 많았다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구현하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지층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과 통합을 하기 위해선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문민정부가 생각의 자유를 촉진하고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이재호, 김문수 등도 영입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자유주의가 개혁신당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이 양당이 계속해서 지금 아까 친일, 뭐 친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이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서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사안도 결국 감정 틀어지면 만나지조차 않은 거잖아요. 네. 제3신당은 지금 그 관점에서 약간 축소판의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그 안으로 지금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안에 대한민국이 네. 있는 거예요. 작은 대한민국이 자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안에서 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대한민국으로 확장시키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저도 약간 그 지금 제3지대를 선택하신 분들이 의도는 다 선한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열정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정만으로 바뀔 세상이었으면 천만 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데 있어서는 좀 차가운 분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의도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류호정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진영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해봤었잖아요.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해봤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당이 됐었죠.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용어라는 것이 같은 노선, 같은 이념, 같은 어떤 신념, 가치와 가지고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때도 보면은 끊임없이 정체성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중도 실용 정당이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 사안 사안마다 항상 조금 전에 아까 평론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러한 것을 규정 짓지 않고 다른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선거 앞으로 다가오면 이 왜 웃으세요? 이 보수냐 진보냐 어느 정당이냐 네. 이 끊임없는 정체성 혼란에 아마 당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장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총리셨어요. 네. 저희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고 비판했었어요. 이준석 대표와 지금 함께 정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계속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스토리를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 말씀하신 그 좋은 실험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던 실험들이 과연 좋은 평가로 끝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정당이 이를테면 자기네들의 어떤 분열을 가져오는 방식에서의 논쟁 운동장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네. 가치 연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용 정당으로 가고 유연성을 한껏 보여주면 반윤과 반명 전선에서 소구할 수 있는 유권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논쟁이 있을 법한 그런 거를 우선시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쫓는 방식으로 가면 당의 개념이 뭐예요? 왜냐하면 가치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가치 연대가 아니라 여기는 생존 연대예요. 그래서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욕을 하시는 모든 잣대가 웃으면서 매기는 어, 모든 잣대가 생존할 수 있어 없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준에 부합해 안 해. 이게 단순해요. 왜냐면 선거 바로 앞두고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막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다 분열의 요소가 작동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연함과 실용성 이걸 기치로 해서 생존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딱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소구력이 있게 되면 제3지대가 대한민국 전체 정치에서는 양당을 약간 자극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정치가 감정 싸움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귀결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들 다 순살 텐트 안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텐트 무너지는 겁니다.